아니면 좀 사회 훈련 같은 거는 이게 그러면은 천천히 시키시면 돼요. 아, 천천히요? 네. 이게 나중에 지금 나는 5, 6개월 됐는데 네. 더 크면은 또 늦는다는 말.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도고도 한 7마리, 8마리 키워봤고 예. 키워봤다는 게 뭐 초보자 때 키웠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키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잘 관찰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극개월수의 개도 사봤고 더 또 나이가 많은 개도 입양해봤고 예. 제가 3살, 5살도 입양해봤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뭐 8개월, 10개월도 입양해봤고 예. 3개월, 4개월도 입양했는데 도착했는데 파보가 걸려서 온 애도 있었고 아, 예. 예, 그리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제가 키워도 봤고 아, 또 예. 도가 새끼 낳았는데 치중을 잘 못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일일이 젖을 먹여가지고 또 키워봤거든요. 아, 저희 예. 킹이 제가 태어난 첫날부터 제가 젖을 먹여, 젖도리를 제가 직접 해가지고 예. 어미 젖을 제가 먹여서 키운 애가 킹이거든요. 아, 예. 예, 첫날부터 제가 젖을 어미 젖을 제가 짜짜 먹였어요. 예. 아, 예, 그리고 예. 대소변 다 받아내가지고 그렇게 키운 애예요, 킹이라는 개가. 아, 예. 예. 제가 킹이란 개를 그 한번 소개한 적이 없을 게 아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는데. 예. 예, 그 킹이 제가 그렇게 키운 개거든요. 아. 걔는 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예. 예, 머리보다 목이 너무 두꺼워서 목줄을 해도 빠질 정도로 목이 두꺼웠어요. 아, 예. 그래서 울타리 묶어 키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울타리 안에 넣어서 키웠거든요. 아, 예. 예. 그 골든하고 아... 막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컸는데. 예. 그냥 뭐 제가 눈만 마주쳐도 그냥 멀리서 마주쳐도 그냥 반고 미치고 어쩔 줄을 모르고 킹 아, 예. 부르면 그냥 서서 머리 만져달라고 하고 꼬리 흔들고 그냥 머리 들이밀고 막 아, 예. 다른 골든이 막 이렇게 제 손에 막 그거 하려면 막 할 거 빨라면 다 밀어내고 머리로 제가 예. 가로막으면서 지 이뻐해달라 그러고 예. 또 어떤 개들이 제 물라고 그러면 다 막아서요 지가 아, 예. 지가 사랑받으려고 예. 예, 되게 애교가 많아요. 아, 정말 예. 매력이 있어요 도구가. 아, 예. 예, 수렵견으로는 사실 사냥견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상을 많이 당해서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예. 반려견으로 키우기에는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포스 예. 자체가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예. 반면에 또 반전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숙하고. 아, 예. 예. 또 얘는 부모가 사냥견 뭐 사냥 멧돼지 사냥 다니고 그랬던 말씀도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 살짝 좀 겁나긴 했었는데 그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렵견들은 더 사람한테 순해요. 예. 아 오히려 더 순하구나.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산에 가야 되잖아요. 예. 또 다른 개들하고도 산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끼리 싸움을 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 공격성을 띄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강혁 씨가 텔레비 나와서 뭐랬냐 폭스 테리어가 예. 사냥개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냥해 버렸다 이랬는데 예. 사냥개는 전혀 그런 개가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여러 사람, 여러 개들하고 산에서 만났어도 예. 싸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사람한테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사람이 있으면 피해버려야 돼요. 아, 개끼리도 예. 싸움이 안 되고. 예, 예. 근데 우리가 테리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불테리어, 피플테리어, 뭐 폭스테리어, 예. 테리어라는 개들이 어때요? 보면 개끼리 싸움 좀 잘 하는 개잖아요. 예, 예. 예, 개끼리 싸움을 좀 잘해요. 즐겨요. 아, 그러니까 뭐 예. 심한 말로 네 발 달린 개들끼리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다 물어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리어가 사람을 공격하진 않거든요. 예. 예,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사회화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러면 막, 거기서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갔다가 보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는 그냥 무냐. 예. 테리어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예. 예. 심지어는 멧돼지를 만나도, 예. 8km, 10km 밖에 안 나가는 테리어가 멧돼지를 만나도, 예. 100km, 150km 나가는 멧돼지를 만나도 잘 안 짖어요. 그냥 물어요. 아... 지가 죽더라도 예. 물고 달랑달랑 흔들려도. 아, 예. 예. 근데 개 중에는 또 배짱이 약하면 못 물잖아요. 예. 너무 크면 못 무는 개도 짖진 않아요. 아, 예. 그 입이 무겁다는데 우리가 테리어들이 입이 무거워서 잘 안 짖어요. 아, 예. 그 테리어인데 도망가겠어요? 아니요 안 도망가. 예, 그 무서우면 무서워서 물어요. 아, 예. 무서우면 도망가는 게 무서워서 문다고요. 아, 예.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우리가 잡으려니까 겁이 나서 무는 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개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런 개가 진돗개라 하면 이제 진돗개 키우는 사람 욕할 거예요. 근데 진돗개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아, 예. 묶여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으면 물고, 도망가 있는데 손을 집어넣으니까 물고, 이렇게. 아. 애가 또 작으니까 작다는 거 알고 물고. 아, 예. 그럼 이제 진돗개 키우는 사람들은 순종이 아니라서 그렇다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진돗개를 키운 사람들만 알겠죠, 전문적으로. 예, 그 잡종이 들어서 그렇다. 순종은 진돗개는 안 그렇다는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뭐 저는 그걸 잘안 봐요, 사실. 근데, 이웅종 소장이 나와가지고, 진돗개 전람회 가니까 개끼리 막 물어 뜯고 싸우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걔들 이제 서로 지나가면서 봐도 시비 안 걸게. 그런 교육시키는 걸 저도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시바견도 똑같은 그런 성격이라고요. 예. 그렇게 사회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진돗개를 키우는 어떤 사람도, 진돗개, 끼리 싸움하고 막 뱉고 나면 사람 물고 이런 거잘 없어요. 동네 풀려 있는 개들이 그러고 줄이 갑자기 풀린 개들이 그러지 애들 물고 이러지 놀이터 가서 지금 진돗개 키우면서 애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만큼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훈련사인데도 시바견을 훈련을 잘못 시키는 사람들은 시바견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키우던 그 애완견들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키워보니까. 예, 그러니까 진돗개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그 처음에 겪던 고초를 훈련사들이 시바견을 안 키워본 사람이 키우니까 훈련시키니까 그런 고초를 겪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시바견 아무나 키우지 마라 이런 뭐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하는 것도 봤는데 시바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개들이 다 특성이 있어요. 또 테리어의 특성이 있잖아요. 테리어도 뭐 어떤 훈련소에 들어왔다 훈련을 시켰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시켰는지 모르겠죠. 사람 물었잖아요. 그리고 안락사해라 그러고. 근데 그것도 테리어 성향을 잘 알면 그 교육을 시키는데 좀더 도움이 돼요. 제 도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고를 제가 한 번도 안 키워봤다 그랬는데 제가 그 개를 보기 전에 이런 성격이고 이런 행동을 할 거다니까 맞잖아요. 예, 그 교육 방향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한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향의 개가 맞는지 도구지만 도구도 다른 성향의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강아지가 아니고 좀 컸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도 그런 경우면 더 목줄을 해야 이 개가 더 순화가 빨리 되고 빨리 친해지거든요. 예. 그냥 울타리 안 넣어버리면 안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이제 뭐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무는 개들 있잖아요. 이런 개도 처음에 집에 데리고 올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개가 평생을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더 서열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훈련사들을 만나봐도 잘 모르는 훈련사가 되게 많아요. 예, 그 행동 하나 그러니까 그 제가 부산에서도 왜그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개하고 무는 개하고 친해지는 영상. 그뭐 대구에서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보면, 아, 먹이 그냥 저렇게 줘가지고, 처음에 안 받아먹었는데 받아먹고, 뭐, 아, 그렇게 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틀린 게 뭐냐면, 그 시간을 길게 한게 아니고, 연속으로 바로 찍은 거거든요. 예, 바로 찍은 거지, 뭐, 시간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며칠 있은 것도 아니고, 남포동에서 그한 5분, 10분가량 찍은 치어 같은 경우도 그게 전부예요. 그거 찍고 바로 왔거든요. 예,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어르렁거리는 것도 나와요. 그때 내가 막 손이 가는데 그 손이 조금 더 가거나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빨리 빼거나 이러면 물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물리는 사람 물려요. 예. 아, 유명한 우리나라 소장도 물렸고 외국의 유명한 소장들도 골든한테도 물렸잖아요. 네, 그게 타이밍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제가 지금 어르렁거리면 안 가면 되는데 제가 갔잖아요, 앞에. 갔지만 손이 물것 같으니까, 그때 내 손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무는 거지. 똑같이 해도 물린다고요. 그게 이제 경험이고 교감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따라하려면. 전문가도 따라해서 많이 물리는데, 비전문가 가면 더 많이 물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도구는 그렇게 까칠한 개가 아니라서, 물지도 않을 겁니다. 어리숙하고 귀여워요. 근데 저게 한눈 돌면, 도구도 눈 돌면 무섭거든요? 예, 눈 돌면 무섭기 때문에, 예,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화 시켜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주 아니라서. 쉬워요. 도구 아주 쉽고, 그리고 아무리 도구가 눈빛이 변해도, 주인이 딱 산책시킬 때만 잘 시켜놓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방향만 돌려버리면 안 하고, 예, 그냥 머리 한대 살짝 쿵 찍어 박으면 안 해요.
그 지금 막는다는 게 그냥 우리 꿀밤 때리는 것보다 더 약하게 그냥 퉁 한 번만 해도 안 해요, 그냥. 그냥, 아, 이걸 하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아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애교를 떨어요. 내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게 잘 안 되는 개들이 있다고요. 아, 예, 예. 테리어나 이런 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아. 예. 예. 머리 쿵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목을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예. 바꿔버려야죠. 조건을 아, 따로 줘버려, 조건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예, 예. 도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오히려 그러면은 그런 견들보다 오히려 더 순한. 그렇죠. 예. 대신에 얘가 오해를 해가지고 확 달라들 때 가만히 놔둬버리면 예. 그 애들보다 훨씬 피해가 크죠. 예. 아비의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예. 아. 예. 그래서 사회화만 시켜두면 풀려도 사람 보면 그냥 만져달라고 그러고 아, 애교 부리거나 아니면 사람 보면 집으로 도망가요. 아.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저희도 산에서 뛰어가다 사람 있으면 도구가 도망쳐서 와요. 사람 있다고. 아. 제가 있으면 또 사람이 만져줘서 부르면 괜찮아요. 안 봅니다 하면, 아, 그래, 순해라면 만지면 또 가만히 있어요, 또. 아, 그래, 또 예. 만져주면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좋다고. 예. 내하고는 산에 훈련하러 왔는데, 예. 아, 그 사람은 만져주고 칭찬해주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좋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불러야 돼요, 그럴 때는. 이리 온다고. 그래서 잘 안 오죠, 왜? 그 사람이 너무 이뻐해주니까. 예. 훈련시키는 사람보다 이뻐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자기가 키운 개는 깊은 정이 되니까, 예. 최근에 가라 하고 멀어지면 그때는 이제 놀래서 오죠. 너무 멀어지니까. 아, 예. 예. 예, 그리고 훈련을 잘 시켜두면, 안 돼, 안 돼, 이리 와, 예. 이리 와, 이러면, 예. 긴장을 주면 오죠, 바로. 아. 그러니까 또, 예. 사실은 또 그런 훈련도 시키고. 예. 큰 개가 막 만져준다고 가진 않죠. 예. 예. 뭐, 중강아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이뻐해 주니까 예. 좋다고 애교 피우는 거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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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행동을 너무 예. 잘 아니까. 예. 예.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교육시키기도 좋은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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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는 개를 만나도 예. 잘 안 물리는 개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게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 아무리 훈련사라고 해도 그런 경험을 예. 많이 하지 않으면 잘 체감하기 예. 힘들잖아요. 예. 그게 분명히 차이가 나요. 아, 예. 예. 하여튼 뭐 예. 아주 재미난 개고 좋은 개니까. 예. 예. 한번 아, 만져보시면 우리가 개를 만진다 이러잖아요. 이 견종 한번 다뤄본다 이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인연이잖아요. 만진다는 게. 예. 예. 개꾼들은 이 견종 예. 한번 만져본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만져본다는 게 사실 이게하고 인연을 맺어본다는 거니까. 아, 예. 한 인연 맺어보면 이렇게 깊은 예. 정이 들고 깊은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개가 도구예요. 아, 예.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귀여운 놈이 또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거든요. 아, 예. 키워놓고 보시면 예. 보고만 있어도 흐뭇할 거예요. 예, 그니까, 골든 리트리버가 줄 수 없는 도구만의 그 덩치의 매력이 있잖아요. 예, 예. 또, 피플보다는 또, 훨씬 크면서도, 든든하면서도, 또 신임이 가요. 좀 이렇게, 내가 이 애를, 재질을 찰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사고가 났을 때, 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아, 예. 예, 복종적이라는 거, 예, 예. 그런 데 대한 또, 불안감도 훨씬 적은 게고, 신뢰할 수 있는 게기 때문에, 예, 매력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아, 예. 네, 키우다가 또 뭐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예. 뭐 전화도 주셔도 되고 이 번호로 전화 주셔도 돼요. 이게 제 예. 개인 전화입니다. 사실 유튜브용 전화가 아니고 아 예. 예, 그 카톡은 유튜브 전용 그 전화인데 예. 이건 예. 개인 전화거든요.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래요. 나쁜 습관을 만들고 전화를 주면 오래 걸리니까 예. 모르면 해보기 전에 미리 전화를 달라거든요. 아 예. 아, 예. 저는 이제 키우기 전에는 예. 사실 막 뭐 위키백과